주민들의 산책로와 운동 장소로 애용되고 있는 관악산의 한 산자락. 밀집된 주택들이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보우리 정상의 이 커다란 바위 밑이 북한 공작원들이 무기 등 각종 공작 장비를 숨겨놓은 이른바 드복구였던 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저거 찾은 거예요. 와. 이야, 대박이다. 공작 장비 발견 당시 이곳은 솔잎과 낙엽으로 교묘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넓적한 바위를 드러내자 권총과 무전기 등 각종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게다가 간첩 활동 방지를 위해 총기의 일련 번호까지 삭제했습니다. 은색 만년필로 보이는 독침 속엔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있어 인체에 대고 뚜껑을 누르면 사람은 즉사합니다. 최신 메모리식 무전기는 항공기 제작에 쓰이는 티타늄으로 제작돼 가볍고 보안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송신 거리도 멀어 안방에서도 대북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처음 봤어. 이런 끼친다. 나형 설명서까지.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뭐에 쓰는 거야? 이거는 뭐 메모하려고? 유서. 네, 아 유서. 유서 아니에요? 이거 어디요? 빛에다가 이렇게 보면 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셜록 홈즈에 나오는 그런 거 같은데.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뭐예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뭐예요? 어, 이게 맞아요. 북한 출신이라면. 이게 제가 오늘 화장품 분위기입니다. 화장품 분위기. 죽는 거 아니야? 북한 출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북한 간첩들이 사용했던 무기, 약물이에요, 이게. 이거를 종민 오빠가 한번 그 종이에 뿌려보시죠. 아, 제가 지금? 네. 진짜 약물. 아, 이거 위험한 약물을 종민이한테 맡겨. 오, 야. 네, 진짜예요. 뭐야? 뭘까? 근데 여기다 왜? 진짜? 내 방향으로 하지 말라고. 야, 어, 지금 뭘 보세요? 비겁하게. 오, 오, 뭐야? 뭐야? 까매요, 뭐야? 까매요. 오, 오, 뭐야? 뭐야? 까매요, 뭐야? 까매요. 야, 어, 지금 뭘 보세요? 비겁하게. 오, 오, 뭐야? 뭐야? 까매요, 뭐야? 까매요. 오, 오, 뭐야? 뭐야? 까매요, 뭐야? 까매요. 야, 굴 나온다. 오, 뭐 굴 난다. 야, 굴 나온다. 오, 뭐 굴 난다. 뒷편. 저 너무 많이 풀린 거 아닐까? 어? 아는데? 아, 너무 많네. 아까 맞아. 너 너무 많아. 저기 써 있잖아. 종민이 여기. 있었어? 뭐 너무 있어. 웃겨. 저 문제가 종민이가 다 풀었어. 양을 다 풀었어. 이렇게 만반의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부부간첩.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단 3개월 만에 발각이 되고 맙니다. 네? 만반의 준비라니요. 정말 어설픔에 그쳤습니다. 이 부부들이 뭘 했냐면 일단 거제도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다음 지령이 이제 마금산온천. 이제 그걸로 가라라는 지령을 받았나 봐요. 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돈 1,000원을 내요. 됐는데 두 명 요금이 960원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4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거슬러 받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서 있던 거죠. 아, 옛날에 어떻게 했지? 돈통이 있었나? 옛날에 이렇게 돈을 지폐를 넣으면 운전사가 근데 이때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돈을 낸 다음에 옆에 잔돈통이 있었대요. 그렇지.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거슬러를 가져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고 옆에서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고 기사는 쳐다보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야.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탔는데 그 이제 그 삐 자기 내릴 때 이걸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 그 한 개 정거장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줄을 모르고 북한 거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이제 내 여기겠거니 하고 누르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눌러서 문을 열면 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고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고 한 세 번째 이번에 이제 기사 아저씨가 맞죠?
착 문 열었는데 또 안 내리니까 좀 내려라. 그래서 내렸어요. 세 번째 내려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어디 어디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에 펴 이렇게 역전 이름을 쭉 선 데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그 앞에 딱 난간을 찍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 둘 내릴 때까지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기사님이 저 뒤에 앉으세요. 자리 많은데 앉으세요. 안 됩니다. 저거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어디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해야만 안고 그렇지 않으면 꽉 고급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외국 나가면 외국 나가서 지하철 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지. 불안해서. 맞네. 그래. 또 한 번 이 부부가 실수를 했는데. 왜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의도에 갔어요. 여의도 빌딩 지하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필 또 이 부부가 시킨 게 메밀소바를 시켰어요. 오, 맛있겠다. 메밀국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보통은 면을 들어서 적셔서 장국에 찍은 다음에 면만 먹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고 멀뚱멀뚱 있다가 장국을 그 대나무판 국수에 있는 거기다 이렇게 부어버려요. 아, 그 간장을. 아, 장국을. 간장을 여기다 부은 거야. 여기다 부어. 그러니까 이게 다 흐르고 바지도 적시고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수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메밀소바가 북한에서 그렇게 낯선 음식은 아니에요. 그냥 냉면 아니에요, 냉면. 메밀국수라는 게 북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평양냉면 이것도 메밀국수. 이게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먹는데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육수를 부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도 북한에서 먹었던 그 메밀국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눈에 그렇구나. 익은 메뉴다 보니까 메밀국수랑 간판 보고 그냥 들어간 네, 거구나. 네, 그렇죠. 아니, 또 실수한 게 있다면서요? 어? 또 실수한 게 이게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감이 됐던 게 아기 기저귀랑 생리대 둘 중 안에서 이걸 되게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생리대를 사야 되는데 아기 기저귀를 이 여자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물론 평양에서는 뭐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언니가 출산을 했다길래 아기 옷을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언니가 자기를 놀리냐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기 옷이 아니고 제가 산 게 강아지 옷이었던 예? 거예요. 강아지 옷이었던 예? 거예요. 아,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북한도 21세기, 한국도 21세기인데 이게 북한하고 너무 다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간첩도 발전된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또 이 부분은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울산의 커피숍이요. 왜 자꾸 가? 가지 말지. 가지나 말지. 그때 이제 울산연합의 간부 정모 씨를 포섭하기로. 울산연합. 네. 그 한 커피숍에서 1차 접선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우린 공화국에서 왔어. 우리 한테 공화국에서는 어떻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10년 동안 뭐 배운 거야? 사실은 이제 그때도 그렇고 북한은 계속 이와 같은 공작을 펴는데 북한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친북단체들을 포섭하는 게 북한은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목적으로 울산연합의 그 정모 씨도 포섭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진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너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주변 사람들 다 있는데 우리 공화국으로 넘어오시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설득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요만큼만 건들면 올 거다. 올 거야. 너만 건들면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착각인데 아마도 사상 교육을 그렇게 받아만 나와요. 남한데 우리 김일성 장군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은 확실하고 우리 편이다. 너무나 믿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낯설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 표준어를 공부하고 왔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놓고 북한 사투리를 썼다는 거는 오히려 남한 사투리를 우리 남한 말을 쓰면은 안 믿을 것이다. 우리가 공화국에서 내려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약간 북한 말을 썼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 정모 씨 이제 그 울산 연합의 정모 씨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안기부의 덫이다. 오히려 북한 갈까 안 갈까 간다 그러면 바로 2차로 끌어올려고.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요. 정모 씨가 왜 올라가요?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안기부의 공작에 걸린 것 같다. 안기부에. 이렇게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안기부 입장에서 보다 황당한 게 우리는 그런 적 그런 없는데. 적은 그래서 기자들 보고 슛 엠바고 이거 보도하지 말라고. 아, 보도가 안 됐어? 안 됐어요. 그 보도를 막았어.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기부가 딱 봤을 때 초기에 온 거예요. 간첩이다 진짜. 그래가지고 울산에 있던 이 두 부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순진하다.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이 부부 간첩이 약속한 다방에 나타납니다. 아이고야. 대박이다. 커피숍에 나타나는 그 순간 네. 커피숍에 앉아있었던 커피를 마시던 30명이 일제히 총을 들고 일제히 총을 들고 대박 사건. 진짜? 잠깐만. 이게 실화예요? 아, 잡혔네. 3개월 만에 잡힙니다. 이번에 붙잡힌 최정남, 강현정은 국내에서 체포된 최초의 부부 간첩입니다. 북한에 남혁이라는 5살 난 아들을 두고 있는 이들은 북한이 최근 양성하고 있는 이른바 세세대 엘리트 공작원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월세방을 얻은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고정 간첩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임무를 포섭해 대동 월북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이상씩 공작원 교육을 받으면서 4차에 걸쳐 중국 현지 적응훈련까지 이수한 최정예화된 공작원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8월 2일 3개월 만에 이렇게 잡혔는데 네. 잡히면 어떻게 해라라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강령? 잡히면 무조건 자살을. 잡히기 전에 자폭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상대방 적군이 내 몸을 터치하는 순간에 죽지 않으면 변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아하. 이거 북한 사람 아니라고. 그게 원래 스파이죠. 네, 원래 스파이 다 그래요. 이게 강현정 씨가 검거 후에 수사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해요. 근데 화장실에 갔다 돌아와야 되는 강현정 씨가 돌아오지 않아요. 오? 불안해진 우리 측에서 화장실에 달려갔는데 이미 강현정 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청산가리, 액화 가스를 흡입하고 앰플. 이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앰플? 근데 그 상태로 이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잡힌 지 사흘째 만에 이제 사망하게 되고 남편인 최정남 씨는 전향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 정말요? 아들 남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탄대로예요. 한탄대로. 부부가 간첩으로 떠나게 되면은 네. 그 애는 자동적으로 만경대 혁명 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유서 깊은 혁명의 성지에 자리 잡고 있는 만경대 혁명 학원. 우리 수령님들께서 햇빛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뜨거운 축복을 보내주시는 것만 같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옥수수다 뭐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어설프게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수는 많지. 그럼요.